몇십 번의 시도 끝에 서로가 잘 어우러질 수 있는 녀석들을 찾아냈답니다. 그렇게 2시간 동안 끓여냈다 하면 이제 한 그릇 낭낙하고 푸짐하게 만들어 봅니다. 입맛 요란하게 들쑤시지 않아서 더욱 구미를 당깁니다. 국물 한 모금이면 저 깊은 곳부터 막혀있던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라는데요. 옛날에 우리 저기 어릴 때 장터에서 국수 먹던 그 맛이 나는 거예요. 회식을 하고 속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육수를 한번 딱 들이키니까 속이 확 풀리네요. 확 풀려. 한편 테이블 위에 당당하게 한 자리 차지한 요 녀석. 비빔국수. 야, 이거 좋죠. 추운 겨울 날씨 탓에 잠시 주춤했던 입맛도 돌아오게 한다는 2,500원 비빔국수입니다. 새빨간 잡채로 먼저 매력 발산에 들어가는데요. 강렬한 비주얼로 시선 먼저 사로잡고 매콤하고도 달달한 맛까지 합세. 정신 혼미해질 찰나 탱글탱글한 면발까지. 회심에 3연타 때려주니 안 먹군 못 빼기 느려. 중독성 있죠. 세뱃돈 줘도 시퍼런 거를 줘야지만 받는데 1,500원에 이렇게 저렴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거 배불리. 이것도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원래는 매운걸 잘 못 먹어요. 근데 여기는 그렇게 많이 맵지도 않으면서 깔끔한 맛이 계속 이렇게 먹게끔 만들어요. 되게 맛있고 그래서 막 자다가도 생각나서 새벽에도 막 혼자 막 먹고 싶고 막 그런 맛이에요. 손님들의 극찬을 한 몸에 받는 비빔국수. 이 집만의 특별한 비법은 무엇일지 더욱 궁금해지는데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일단 주방으로 직행. 열심히 양념장을 만드는데 한창인 주인장. 하늘에 봐도 고운 때깔 자랑하는 녀석의 비밀. 바로 새콤하고 달달한 맛의 대명사 파인애플과 키위에 있답니다. 단맛이 나오죠. 상큼하고 새콤한 맛입니다. 자연스러운 단맛을 내기 위해 과일을 쓰고 있다는데요. 느끼하지 않고 개운한 맛까지 낼 수 있다니 이 집 양념장의 1등 공신이랍니다. 거기에 집에서 만든 맛은 물론 때깔까지 지인한 고추장까지 넣어주면 완성! 재료들이 하나가 될 수 있게 15일 정도의 숙성 과정을 거치고 나면 드디어 면발 위에 안착할 수 있다는데요. 눈기 쫘르르 흐르는 빨간 잣대를 마주하는 순간 멈출 수 없는 젓가락질에 입속을 강타하는 매콤함도 잠시. 계속 턱턱 튀는 새콤한 맛과 일단 양이 달달한 맛이 함께 입안을 감싸니 절로 기분이 좋아진답니다. 다른 가게 같은 경우는 이제 면이랑 예를 들면 양념이랑 따로 노는 데가 훨씬 많은데 여기는 좀 면에 양념이 잘 스며들어서 술술 맛있게 넘어가는 거죠. 이제 새해가 바뀌었잖아요. 국수 먹고 국수처럼 길게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